두껍게 썰어진 것도 있고. 할머니 마음이야. 아, 저 소리가 또 음악이네요. 엄마가 가시고 나서 맛을 못 본 맛이야. 갑자기 눈물이 날라. 엄마 생각. 70이 넘으셔도 돌아가신 엄마 생각에 눈물이 나는 게 참 희한하지, 그지? 좋은 것 같아요. 아, 야, 근데 이런 칼국수 한 그릇 앞에 놓고 엄마 생각이 그렇게. 내가 엄마고 할머니인데. 그러니까요. 아. 며칠 있으면 또. 또 한 명의. 손자, 손녀가 나오는데도 내 어머니 생각에. 어머니이기도 해서 어머니 역할을 잘하지만 어머니를 너무 많이 좋아하고 엄마를 너무 많이 그리워해서 또 그 엄마의 역할이 너무 또 잘 어울리시는 것도 같은 것 같아요. 모든 사람이 엄마를 좋아하고 그리워하지만 유난히 선생님이 엄마를 좋아하고 그리워하시니까. 야, 이 칼국수 한 그릇에 엄마의 모든 것이 녹아있네. 음식은 허기를 채워주는 든든한 한 끼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친 마음을 달래주기도 하고 또 그리운 누군가를 떠오르게 만든다. 그래서 추억은 맛있는 거겠지. 바로 동행. 엄마를 만나고 갑니다. 아, 영숙을 보고 이렇게 해본 적 정말 없는데 다 들어계셔요, 속에. 할매, 응? 이리 오소. 왜 많이 묵었나? 마, 왜 다, 많이 묵어? 왜 다 먹었어? 다 묵어. 아이고, 이 손발이, 손발이. 아이고. 와이로 칼질로 마시가. 칼질 일이 할 소리 요거 그러죠. 아이고야. 그래도 괜찮다. 나와가 해야 된다. 응. 안 그러면 우울증 걸려가. 나 지금 우울증 약 먹고 있거든. 그래, 안 돼. 어, 안 돼. 집에 있어가. 아, 집에 너무 오래 계시네. 집에. 곤두심 친구가 온다 그러니까. 더 좋지. 할 수 없어. 아이고, 진짜. 오늘 아침 몇 분 밖에 나 또 들어왔다. 언제 오나, 언제 오나. 와, 여차나, 차가. 아이고. 근데 아이고. 이 손이 정말 보물이다. 얼마나 가고 난 데 보고 싶은지. 아이고. 아, 진짜. 울었다 그래. 건강하고 이제는 뭐 무슨 뭐 큰 뭐가도 없고 그래. 애들도 다 컸고. 예, 지 알아서 이제 클 할 거고. 다 커가고. 그래, 할매 몸만 건강하게. 내 몸만 챙기고. 예. 그래 당글지 사람 욕심이야. 욕심이 안 그래. 내 몸만 챙긴다 이래도 뭐 이제 보면 손주들 문제가. 그래, 그럼 그럼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. 내가 또라이래, 또라이.
아니야, 그게 할머니 마음이고 그냥 엄마의 마음이고 할머니 마음이지. 그게 맞는 말이지. 아이고, 이 귀한 손. 칼국수 한 그릇에 몸도 마음도 따뜻해졌다. 할머니 꼭 다시 찾아뵐게요.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돼요.